일단은 고기는 얘가 사야지. 씨, 얘가 얘 방송인데 왜 내가 사? 뭐 누가 사주든 전혀 없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니까. 맨 뒤에 분 누구세요? 이렇게 맨 뒤에 계신 분 소지섭 씨입니다. 그래서 아, 저거 미친놈이야. 현식 형님 존재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번에 알았어요. 존재... 사실 선택지 팬이었어. 기분 나쁘다. 자, 아, 1번 트랙부터 이제 한번 곡에 대해서 한번 찬찬하게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1번이 타이틀곡이에요. 두근두근 쿵쿵. 그 당시에 저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굉장히 뭐 불안하고 예, 뭔가 쫓기고 예, 그런 마음의 심정을 약간 연인의 어떤 그런 걸로 빗대서 아. 만들었던 곡이에요. 앞에 이게 백코러스로 들어간 그게 이제 인순이 누님이 하셨다는 네, 인순이 누님 이제 모셔서 네. 코러스 넣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 그런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냈죠. 두근두근 쿵쿵은 진우션의 션이 안무를 짰어요. 그 안무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줬죠. 당연히 션이 이제 가면서 DJ를 했어요. 문나이트에서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근데 춤을 너무 애가 잘 추고 애가 참 곧더라고. 그래서 내가 3집 앨범에 와와로 데리고 왔죠. 4집 앨범 준비할 때 션을 래퍼로 데뷔를 시켜야겠다. 데뷔를?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션이 이제 멘붕이 온 상태에서 이제 양현석한테 간 거지.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해요. 꼭 사고가 있었다고 그걸 안 좋게만 생각 안 하고 내가 사고가 없었어 봐. 그럼 그냥 션으로 나왔을걸? 또 합리화 또... 최고지 않으세요? 합리화? 그러니까 네. 형님이 안 계셨으면 안 들어가셨으면 진우션이 없었다 이거 합리화가 야 맞지 않아? 예, 이... 그리고 내가 3집 앨범 때 사고가 없었으면 넌 나 못 만났어. 널 사랑해줘요. 그때 그냥 쭉 가셨으면은 진우션도 없었고 그럼 나도 이 자리에 지금 없었고 그럼 혹시 포털 형님 쟤도 없지. 아니, 어디 우리 교정국에 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때 이제 담당 검사님이 저를 처음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너 그거 해서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쿵쿵 했냐? 그 얘기가 사실이군요. 노래를 들으시고 수상하게 생각하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를 사실 그 팬티 라이너를 위에 올리고 바지를 힙합 바지를 입었던 그 패션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행하는 패션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패션의 유래가 감옥에서부터 미국에 있는 감옥에서부터 시작된 옷이란 말이에요. 감옥에서부터요? 네. 너는 내가 형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예. 자꾸 그거를 엮어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 그게 아니에요. 응. MBC에서 리허설 때 다 제재를 받았어요. 대기실에서 이수만 선생님이 진영아 너 그렇게 지퍼 올리고 할 거면 조끼를 왜 입고 하니? 그냥 티셔츠 입고 하지?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할 때 내려라는 내려라. 얘기잖아요. 네. 하기 딱 시작 전에 제가 싹 내려버려요. 그 방송이 끝나고 이수만 선생님이 잘했다 따봉입니다. 뭐 이수만 선생님 없어지셨고 대기실에서 엄청 욕먹고 우와! 그 다음날 KBS, SBS 3사 다 정지. 방송국하고 협의를 본 게 근데 우통을 까면 대신 양복으로 까라. 힙합의 개념은 예전에 유행했던 음악이나 그 음악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한 부분을 샘플링을 해갖고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게 힙합의 작곡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원을 샘플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멜로디의 스케일을 샘플링하기도 해요. 워라워라 두와라 두와 두와라 붐붐 이거를 샘플링을 한 건데 제가 음원 샘플링을 한 게 아니라 스케일 샘플링을 해갖고 한국말로 개사를 한 거예요. 샘플링과 혹시 힙합의 상관관계 지금 이해하셨나요? 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통 힙합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정통 힙합. 정통은 없어 우리나라에. 아 없어요? 다 우리나라는 다 사이비야. 그냥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정통 힙합을 해? 그냥 힙합을 본토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한 가수. 12번째 사랑이야. 그 가수 김한선 누님을 위해서 작곡을 했으나 은퇴를 해서 못 드렸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네. 한백희 선생님이 네. 의뢰를 하셔갖고 네. 만들었는데. 네.
만들 당시에 어떤 영상을 그렸냐면 네. 이제 여자 싱어가 드럼이 아니고 북을 갖고 막 당당당당 치면서 막 누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나만의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서려 하지만 힙합인데 한국적 힙합이죠. 그러니까 너 자꾸 그 한국적인 힙합이 어딨어. 야 내가 아무리 바다 냄새나게 해봐라. 어. 그게 바다가 되나. 김치야 그거는. 김치 힙합인 거야. 이제 꿈을 꾸려 해. 가사가 상당히 자신감이 충만한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교만함이죠. 교만함이 많이 묻어 있었던 거죠. 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으로 음악의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잡아요. 재즈 힙합을 암시하는 곡. 슬픈 마네킹의 홍종화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죠. 네. 이 앨범을 작업하시면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곡이 있으셨나요? 응? 3집 앨범 안에서 가장 애착이 있는 곡. 네. 말하지 못한 그 말이 요게 이제 77년에 그 히트웨이브가 발표한 노래를 네. 이제 리메이크 하신 거죠. 이태원의 문나이트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흑인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브루스 치고 뭐 막 흑인들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랬던 곡이에요. 나의 음악의 삶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 노래들이 따로 있나요? 산토끼. 산토끼? 산토끼와 떳다떳다 비행기를 갖고 한숨에 부르는 연습들을 해요. 그걸 산을 타면서 해요. 그게 10대부터 20대, 심지어 지금까지도 연습을 할 때 하는 노래가 산토끼랑 떳다떳다 비행기예요. 내 눈빛 속에 너. 요거는 이제 이탁 형님이랑 같이 만든 작업물이에요. 만들 때 아, 전에 히트곡보다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항상 곡을 만들 때 만들죠.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만들고 가장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만드는 곡에서 히트가 나는 것 같아요. 현진영고 진영고가 흐린격수대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이승환 선생님이 야 현진영고 진영고에 멜로디를 좀 넣어서 한번 다시 리메이크를 하면 어떨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앨범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본 이 느낌은? 3집 앨범에 자체로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았고 네. 그러면 야 5집 앨범도 한번 해 리뷰. 야, 5집 앨범? 나는 5집이 솔직히 3집보다 5집 앨범이 더 베스트 앨범이라고 생각해. 야 네가 저기 올린 거 해갖고 몇시면 안 온 것 같아? 아니요 저 제가 봤을 때 한 100명 온 것 같아. 100명 온 것 같아. 10만 구독자 100명 갖고 되겠어? 저도 힘들어요.